고사탄 깨. 이거 일단 만두. 둔둔둔둔둔. 그 웅장한 노래랑요. 둔둔둔둔둔둔. 어디? 우리 아이디 성남082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양파 마늘 베이컨은 마늘 베이컨. 마늘! 마늘 베이컨 갖고 왔고,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생크림, 그리고 파마산 치즈가루, 후춧가루. 마늘. 마늘, 토마토 소스 생크림. 한번 너가 다 썰어봐 이번에. 너 하는 거 보니까 더 필요할 수도 있어. 그리고 숟가락, 숟가락도 필요해 오빠. 숟가락. 어. 양파, 마늘, 베이컨은 양파를 4분의 1개니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지수의 요리교실 시작하겠습니다. 4분의 1 쪽만 필요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됐어. 자, 이것만 사용하겠습니다. 4분의 1쪽을 얇게 썰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양파를 희철 오빠가 잘 썸으로, 희철 오빠. 그리고 베이컨, 베이컨을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먹은 파스타에는 이 정도 크기로 들어있었거든요. 베이컨 3장을 자르고, 마늘도 잘라야 돼. 지수 밑에 어때요? 그래 좋아 좋아. 항상 팔 여기 갖고 딱 이러고 이러고. 그렇지. 이럴 때 팔 찡긴 다음에. 오늘은 네오박 파스타 해볼게.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이것처럼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저는 초보를 위한 요리 비책이거든요. 아. 저는 지수 비책. 저는 다른 스타일로 열정으로 하면 돼요. 마늘을 자를 땐 위험하니까 공중에서 잘라줍니다. 잘 썰어봐요 한번. 너무 얇지 않게.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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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때요? 좋아 좋아.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그렇지. 어때요? 그래 그래. 야, 너 확인을 다 해줘야 되는. 제가 방법을 터득했어요. 이게 미끌거리잖아요. 그러면 안 움직일 수 있게 손톱으로 일단 찍어요. 좋아 좋아 좋아. 지수 비책 어때요? 그러면은 안 움직여 절대. 어때요? 어이 그렇네. 자 됐. 어이 좋다. 어때요? 잘한다. 왜냐 이제 또 우리 김지수 대표님께서 자 오늘 이 그 애호박 농가를 위해서 우리 이 애호박 로제 소파게티를 할 건데요. 큐. 롯만 그냥 꽂으면 돼요. 아 중간 다 생략입니까? 네 쉬워요. 자 그러면 10개에서 15개 이걸 여기 그냥 가운데 꽂나? 그거를 네 잘 자. 대표님 하나씩 꽂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요? 저 아니지 이건가? 아닌가? 하나씩이요? 대표님 낚시 좋아하세요? 아니 근데 아닌가? 하나씩 꽂으면 더. 근데 저 사진을 보면 좀 퍼져 있긴 한 것 같긴 해. 제 생각에는 한 번에 꽂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꽂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따로따로 꽂는 게 맞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자 애호박 Yeah, ready. 대표님 물 끓고 있으니까 거기다 호박을 넣어주면 되고요. 자 호박 이거 잘 돌려주세요. 네. 소금. 아 물에 소금 한 숟갈 반 정도 넣으세요. 저는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김 대표님. 좋아요. 자 얼른 넣고 자 다 넣고. 자 양파 이렇게 다 완성된 거죠, 대표님? 네. 대표님 양파가 익었으니까 토마토 소스 여섯 숟가락 부탁드려도 될까요?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오케이. 야구! 이 장면을 아주 멋들어지게 찍어주세요.
둔둔둔둔둔 그 웅장한 노래랑요. 이 장면을 아주 멋들어지게 찍어주세요. 어, 김 대표님 즐거워 보이세요. 쉽지 않네요, 대표라는 자리가. 네. 후추랑 소금 넣어볼까요, 대표님? 예. 자, 대표님. 네. 후추 좀 주시겠어요? 후추. 됐다. 저 향이 뭔가 그럴싸한데?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짜지 않아요? 괜찮아요? 짠 거는 잡힌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김 대표님, 한번 제가 넣어볼까요? 네, 아, 이거. 네. 다 넣어서? 네, 풍덩스. 풍덩스로 가자. 와우, 어메이징. 자, 김 대표님 맞게 담으시는 건가요? 네. 자, 김 대표님 에어박에 다 터진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매력. 터진 매력. 터져버린 매력. 매력이 폭발. 매력이 터져버렸어. 제목은 매력이라는 게 터져버렸다예요. 제목은. 어? 비주얼 좋은데? 어, 맛있을 것 같은데? 저기 여기 앉아요? 반대쪽 앉아요. 아, 얘 놀이에 신어야 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지수야, 이거 스프 너가 만든 거지? 아니에요. 걸렸어. 이거 헷갈릴 것 같은데? 그만, 이거 찌개 너가 만든 거야? 아니요. 아, 걸리겠다. 그치? 야, 똑같은 터널이죠. 야, 멋있지 않냐? 옷 갈아입고 온 거? 아! 비 다, 저 다. 동수야, 얼른. 고생하셨어. 비 엄청 맞았다며. 왜 머리 끌어 걸렸어? 안경까지 끼셔요? 디테일하게. 안경이요. 안경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욕할 뻔했다, 야. 욕할 뻔했다. 너 때문에. 우리 점점. 야, 너 원. 지수가 거짓말을 너무 못해서 교육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지수한테 다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띠디디딘 띠딘딘 띠디딘. 안경 안 쓰시고 그 안경 쓰시는 거예요? 지수한테 물어봐요, 지수. 그냥 할 거예요. 어. 지수 고기 썼는데 힘들었지? 아니요. 이러니까 진짜 모르겠네. 면 씻고 이거는 좀 감안하셔야 돼요, 두 분 늦게 와서. 면 생면 삶은 거냐, 냉동면이냐? 아니면... 시래기! 시래기! 메인은 시래기. 어? 뭐 두 개가 달라? 달라요, 두 개가? 몰라요. 여기 동화 많이 됐네. 하나 파슬리가 많고. 나나 입맛이 토속이라 시래기 썰어놓은 거를 그걸 키워야 되는 거야. 스킬이. 아, 그렇지. 그러면서 저희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야. 아, 새 아, 새양이라고 그랬구나. 많이 신 거 봐. 몰라요? 어설픈 간질. 시래기. 발음 잘해야 돼. 발음 잘해야 돼. 힘이 지금 세윤 분들은 오해. 세윤이가 세윤이 같은데요? 시래기찌개. 시래기찌개? 아, 시래기 없으면 얘기를 못 하나 봐요. 시래기. 정확한 명칭이 뭐야 이게? 시래기. 시래기찌개. 이거는? 시래기 스프. 시래기찌. 국수랑 먹어, 밥이랑 먹어, 같이 먹는 거? 빵이랑. 아, 잠깐, 너 무리수잖아. 무리수야. 어? 나한테 뭐야, 뭐 방금 주시면 되지. 지가 도둑이 잘 맞으니까 빵! 시수야! 100%! 일단은 이거 국수랑 먹어보고. 먹을게요. 네. 100%! 이거 니네 거! 이거 니네 거! 감사합니다. 예! 진짜 이리 와!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아빠 가게 나눠줘. 정원 선생님 가게 하나만 나눠줘. 보차, 보차 하나만 줘. 보차, 보차 다 가져. 오케이. 콩 다 가져. 우수님다 가져, 다 가져, 다 가져. 뜨거웠으나 가게를 얻었습니다. 아까 영상 다 그거 잘로 주세요. 네? 가게. 나, 가게. 계속 저었어요 이거. 오 맛있다. 가만 있어봐.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럼 아 내가 만두 좀 사. 어 만두 드실까요? 어 만두 진짜 한거. 그러니까요? 시래기 전에 한번 맛있어. 시래기 전 아니고. 어. 혹시 국물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만들어서 갖고 해주지. 만두 여기서 만들어 줘. 와우. 얇다. 칼이 이제 제주인을 다시 찾았네요. 칼이 아까 울더라고요. 이 칼 진짜 멋있다. 그치? 이 칼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네. 오 시래기 맛으로만. 어 맛있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이야. 오. 그러면 야 만두피 좀 줘볼래? 몇 장만 갖고 와봐. 6명 열두 장만 갖고 와. 네. 만두피를 이렇게 들고 갔다 올게요. 만두피. 오 영화이 좋아. 이거 맛있는데 밥이랑 먹으면 맛있는. 아 만두서 밥 비벼 먹어도 맛있지. 아, 애기들이 너무 예쁜데. 재밌냐? 만두 먹기 싫어? 아. 만두 혓바. 아 만두가 왜 이래? 똑같아. 물 어디 있냐? 뚜껑 좀. 자 들어갑니다. 이거 다 너야 이제? 여기 있는 거? 자 파에다가 무슨 간장이죠 이거? 그냥 간장. 간장. 간마늘 넣습니다. 간마늘을 넣고 참기름. 참기름을 넣고 고춧가루가 두 개나 있는데 둘 다 넣나요? 고운 고춧가루랑 굵은 고춧가루랑 다는 한 가지만 써도 되는데 없으면 한 가지만 써도 돼요. 그렇지. 있으면 둘 다 넣. 그렇지. 고춧가루 둘 다 넣고 설탕 넣고 고사탕 깨. 뻥뻥 터지네. 매콤한 맛을 고춧가루를 두 종류나 넣고도 고추를 또 넣었어.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우리는 진짜 매운 거에 환장한 사람들이야 진짜. 네. 됐고요. 네, 좋습니다. 아 전 위에 이거 전. 줘. 전 만들어.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다고 지금. 짠. 짠. 그냥 먹어볼까?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엄마.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아닌 것도 먹어볼래. 먹어 먹어. 오케이. 나는 한 입씩. 양성배. 완전 뜨거. 완전 뜨거. 우와. 나 반듯 거 먹었어. 형. 아, 너무 뜨거워. 내일 먹어요. 저도 10초 들어서 맛있는데. 이건 지금 안 들어간 거지? 네, 이거 안 들어간 거예요. 누가 안 먹어? 나 이제 안. 아 지수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어? 쉽지 않았는데 이게 물을 묻혀서 하면은 딱 붙거든요. 아, 잘. 이제 그리고 뻔뻔하지 않아요? 물을 부어주면은 여기는 촉촉한데 겉에는 바삭하게 이렇게. 와, 간도 됐지? 지수야, 어제 간도 안 보고 이걸 만들었어? 일단 감 오는 대로 막 넣더니 이렇게 되던데요? 와, 그런 거 난 10초 넣은 게 더 맛있는데? 근데 10초를 넣은 게 더 중독성이 있는 거 같아요. 맞아. 10초 넣. 콸콸콸. 오! 제가 이거랑 같이 가져갈게요. 이거 싸우고 있으면 나 국 끓여가지고 국 끓여놓고 갈게요. 내일 아침에 혹시 모르면 국 끓여 먹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야식으로. 아 이거 만두라면 만두라면 식초 칼칼 식초 넣어서 비벼온 거야? 네. 오케이 칼칼. 오케이. 제가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진짜 이 추석 분위기 딱이네요. 그러네. 네. 이렇게 해서 커피. 자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야 형 진짜 명절 분위기 아니에요? 그니까. 네 저희 다음 주 추석이니까.
내 거야. 내 거에 버춘 쿠키가 아니야. 나 춘절이야 뭐야. 오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어, 잘했는데? 앞에 보여야지. 오 잘했네. 잘했어. 와 너 엄청 통통하게 잘했다. 어, 뭐 난 괜찮아. 그래 지수 엄청 잘 만들어요. 잘하네. 엄마가 시킬 것 같아. 그래. 어, 하면 좋지. 너무 좋지. 치즈 좀 맛있어. 하나 나오겠다. 끝. 잘한다 야 너 그래도. 아우 수습해 수습해 백프레스 잘했어. 아 저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따뜻할 때. 아 저 그냥 먹어도 맛있네. 향이 맛있어. 즐길 줄 아는구나. 넌 무슨 전 좋아해? 저요? 저는 파전. 와 그냥 파. 후추전이랑 파전 좋아해요. 후추전. 어, 맞냐? 거짓말. 대박. 내 포전이라고. 상상력. 어유 식감도 쫄깃하고 또 이거 좀. 다... 이거 일단 만두. 레이디 퍼스트. 어, 영광입니다. 아, 너무 좋은데? 아니 근데 이렇게 끓이는데도 식감이 살아있는데? 시래기 시래기가 참 무궁무진한 매력 있다. 응. 이건 진짜 맛있어. 이거는 모두가 알아야 돼. 완전 어.